먼저 우리 조선일 대표께서는 오늘 시장에서도 괜찮았던 종목인데 지금 급등을 했었습니다. 한화솔루션 보고 계시네요. 네, 오늘 그박 대표님이 방금 이제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네. 굉장히 괜찮은 회사죠.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지금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반사이익을 받는 수혜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박 대표님은 그냥 급등주 관심 종목 했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한번 내일 시초가 한번 공략해 보시라 추천을 이렇게 드리는데요. 전력난으로 인해서 보통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원자재를 PVC라고 그러죠. 많이 만드는데, 그 전력난으로 인해서 공장이 문을 닫거나 또는 보통 이때가, 보통 이제 여름이나 이제 한 10월 달 사이까지가 이제 공장에 있는 기계들을 교체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셧다운이 되는데, 그런 틈을 이용해서 공장의 전기난과 함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 보수 교체로 인해서 물량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발, 아, 9월, 아, 10월 4일날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 PVC 관련 내용에 톤당 한 498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2018년도에 6월 이후 처음으로 톤당 500달러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PVC 생산 라인을 하고 있는 공장들이 다 셧다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1위의 가성소다를 만드는 업체인 한화솔루션인데, 국내에서는 1위고요. 무려 우리나라에서 한 46% 정도 마켓쉐어를 갖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한 7위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큰 마켓쉐어도 갖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헤임달P이라는 국내 프라이빗 에쿼티에서 중국에서 PVC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의 매각을 하기 위해서, 매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MOU를 체결했다는 이슈와 함께 급등을 했는데요. 그 금액이 한 6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기업들을 두 개로 물적 분할을 해서 이제 IPO 상장을 할 예정인데, 이로 인해서 확보한 자금은 또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에 또쓸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공장 증설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 6천억 이상을 또 말씀드린 것처럼 갖고 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국내에서 말씀드린 대로 PVC를 1960년대에 최초로 생산한 우리 한화솔루션이 앞으로도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굉장히 주가가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좀 지켜보시고요. 특히나 국내외에서도 압도적인 마켓쉐어를 갖고 있으면서 중국의 그 전력난이 단기적이지가 않고 내년 2월 달이 이제 동계올림픽인데요. 그때까지도 계속될 것 같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매수 가격은 오늘 또 강하게 올라왔는데, 한 4만 2천 원 정도까지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한 4만 2천 원 정도. 목표 가격은 지난번에 고점이었던 1월 11일이죠. 5만 8천 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도달 시에는 비중을 한50% 줄여주시고요. 손절 라인은 3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3만 5천 원까지 또 만들어주셨고요. 알겠습니다. 한화 솔루션에 대해서 시초가 공략해도 좋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박적식 대표님, 오늘 시장이 참 아름다운 조정이다. 저한테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럼 내일 종목은 어떤 종목 사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BMT를 보고 싶습니다. 지금과 같이 시장이 조금 불안할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받는데 좀 재무구조적으로 괜찮고 좀 이슈가 조금 있는 종목들을 건드리시는 것이 긍정적이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BMT 같은 경우에는 피팅 밸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용 정밀 피팅 밸브 모듈 시스템 등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에서 청정수소 100만 톤을 생산하고 글로벌 수소기업 30개를 육성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관련 기업으로 언급이 되면서 최근 급등력이 살짝 나왔었습니다. 수소 충전용 초고압 밸브, 디스펜서, 열교환기,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국책과제에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수소 관련 이슈에 강력하게 엮여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전기 사업부도 있습니다. 공장 건물 전력 공급을 하고 있는 이 통제하는 분전반과 배전반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력난이 심화되고 있죠. 이 스마트 그리드 쪽도 일정 부분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합니다. 실적도 괜찮게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외형적 성장
상승도 이루고 있다 보니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주가의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 이하로 한 1,5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1,500원 정도 만약에 이탈 시에는 손절 관점 대응하시고요. 이대로 상승력 나오면 짧게 12,000원 정도 바라볼 수 있지만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올 경우에는 지속 홀딩 가능합니다. 네, 뭐 시장은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지만 또 이 하반기 갈수록 금융주나 증권사들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일 대표께서 또 내일장 시초가 공략할 종목, 증권사 종목을 하나 준비해 주셨네요. 네, 네. 맞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회사가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반기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상장 이래 가장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죠. 971억 원의 이상의 영업이익, 상반기이익 달성을 했는데 반기상 가장 큰 수익이 많이 난 그런 상반기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요 요인으로 따져보니까 베트남의 법인에 베트남이나 이제 해외 법인에서 이제 꾸준히 매출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상반기 순영업이익이 2,505억,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20% 성장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증시가 금년에 굉장히 화랑이었죠. 상반기 때. 그래서 WM 부분에서 신규 고객 유입수 그리고 개인 자산이 증가하면서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법인 파트에서 파인트리 증권도 적자에서 흑자로 들어섰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2019년 설립된 베트남의 법인이 흑자 전환했고요. 특히나 2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두드러집니다. 거기다가 신사업을 위해서 디지털 핀테크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뭐 여러분 잘 아시는 NH인 페이코 아시죠? 그 회사와 제휴를 맺고 앱에서도 CMA 개설과 펀드 그리고 채권 매매 서비스를 출시를 하면서 관심을 맺고 있는데 매출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플러스 5원에서 끝났는데 조금만 더 조정을 해준다면 매수 가격은 4,300원, 목표 가격은 8,000원, 손절 라인은 3,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화그룹주들, 하나투자증권, 하나솔루션, 내일장 시초가 공략할 종목으로 봐주셨고요. 앞서 우리 또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또 박정희 대표께서 BMT, 배관 자재를 제조하고 생산하는 기업을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으로 봐주셨습니다. 자, 두 분 의견 참고하셔서 내일장 시초가 공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전문가와 윤아 캐스터 수고하셨어요.